지체들의 누림글 성벽이 있는 교회 생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성전의 건축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성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이 없으면 성전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일으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전은 오늘날 집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누릴 때 우리에게 집으로서의 교회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는다면 교회는 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집인 교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의 권위로 인식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머리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교회는 왕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집에서 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성벽은 보호일 뿐 아니라 분별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성벽이 없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자인 원수가 기어들어 오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끝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인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분별시키는 완전한 성벽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린다면 그분의 사랑스러운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분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머리의 권위 되심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벽은 건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역시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됩니다. 이때에도 역시 성벽은 건축됩니다. 그러나 그분 음성을 거절한다면 그곳 성벽은 허물어지는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벽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성벽은 각자의 몫이 있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옆에 이어져 건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깨달았다면 나와 다른 성도들 사이에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단순히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머리의 권위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모른다면 성벽에는 무너진 곳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집일 뿐 아니라 성인 교회를 얻으려면 반드시 더 전진하여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벽은 성을 구성하고 성은 예표상으로 왕국 곧 통치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집에 계시지만 왕은 왕국을 위한 성에 계십니다. 성은 집의 확대이지만 집과 성은 함께 나아갑니다. 결국 집은 성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왕국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